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서초동 촛불에서 역사를 쓰기 전에는요. 정치권 솔직히 공수처 설치 별로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양심적으로 봐도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아이고, 우리 대표님, 우리 쫑이네 맘님. 진짜 그때는 그냥 패스트 트랙 입법 태워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미뤄뒀던 법이었어요. 그쵸? 그냥 패스트 트랙 태워놓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더 신경 썼었어요. 선거제도. 내년 총선이니까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이 더 신경 썼는데, 우리가 서초동에서 촛불의 역사를 쓰면서 사실상, 아,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 검찰개혁 지금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일어나면서, 아, 우리가 지금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뼈저리게, 좀 사실, 우리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검찰 개혁을 너무 약간 늦춘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이 그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검찰을 방치하는 듯한, 너무 민주적인 정부에서 검찰을 자율적으로 냅두면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랬더니, 윤석열과 어떤 이 정치검찰 새끼들이 강한 저항을 하면서 조국이 피투성이 됐거든요. 그때 우리가 촛불을 들지 않았으면 조국은 그냥 아주 파렴치한,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가족과 그의 아버지가 될 뻔했고, 문재인 정부는 저런 파렴치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정말 나쁜 정부가 될 뻔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역사를 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조국 장관에 대한 국민적인 뜨거운 열망이 불러일으켜지면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쳤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적 통제장치인 공수처 설치를 우리가 뭐든지 이뤄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에 와서 엄청난 우리가 여의도에서 10차부터 했는데 10차 여의도 집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하철이 사람들이 밀려 터져갖고 여의도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였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국회가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겨울까지 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촛불을 들면서 엄청난 변화 못 느끼세요? 촛불 들면서 엄청난 변화 못 느끼세요? 서초동 촛불이 역사를 쓸때 MBC가 바뀌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MBC 개판이었어요. 갑자기 서초동 촛불을 MBC가 생중계를 하면서 MBC가 그때 드론을 띄웠죠. MBC가 드론을 띄우면서 MBC가 서초동 촛불을 보면서 놀래갖고 언론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자부심 가져야 돼요. 서초동 촛불에서 드론이 뜨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MBC가 놀래갖고 그때부터 마봉춘이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아마 그러죠. 그때부터 서초동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나온 이후에 MBC의 보도 논조가 바뀌면서 사실상 9.28 서초 대첩에서 이후에 언론이 특히 MBC가 살아났어요. 황금 십자가를 MBC가서 찍고 나서 분노한 국민들을 보면서 MBC가 돌아왔다는 건 대단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도 놀랬고 언론도 놀랬고 정치권도 놀랬어요. 그때 JTBC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락을 했고, MBC가 돌아오면서 그나마 우리가 숨을 쉴수 있었고. 잘 생각해 보시면, 9.28 십자가 MBC가 드론 촬영 이후에 바뀌었어요. 진짜, MBC가 그때부터 돌아왔어요. 황금 십자가 MBC 드론 띄우고 나서 MBC가 그때부터 마봉춘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실 1차부터 6차까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때. 아, 집에 앉아 있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아 갖고 그때
1차 때한 300명, 500명 이렇게 나와갖고 조국 수호 외치고 그때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다 조국에게 손가락질할 때 그래도 우리는 조국 장관이 좋은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500명 정도나 있구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눈에 다 알아요. 어떤 분들인지. 그렇게 시작한 촛불이 그게 사실 처음에는 8월 30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첫 집회였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차부터 사실 이거는 16차 집회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6차 집회였어요. 16차 집회. 우리가 지금 15차 집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1차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뺐죠. 그래갖고 우리가 공사장 옆에서 예. 서초동 중앙지검이랑 대법원 사이에 공사장 옆에서 500명이 들기 시작한 촛불. 그게 9월 16일, 17일, 18일, 19일 이 4일 동안은 2,000명이 안 됐어요. 월, 화, 수, 목 평균 집회 참가자 500명. 그러다 갑자기 금요일 날 2만, 3만 명이 왔어요. 깜짝 놀랬죠. 금요일 날 3만 명이 온 거야. 갑자기 500, 500, 1000, 3만. 뭐지? 그래갖고 그 다음 토요일 날, 그게 바로,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16, 17, 18, 19, 20. 20일 날 3만 명이 왔다. 20일 날, 금요일 날 2천 명이 오고, 토요일 날 3만 명이 왔어요. 3만 명. 3만인가 5만 명이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자라고 하고, 일주일 동안 홍보하고, 서초동에서 촛불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면서 9월 28일 날, 그쵸? 첫 토요일 날 3만 명이 오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우리가 10만 명을, 준비하고 있었죠. 10만 명. 딱 준비하다가 그때 아마 깔려 죽을 뻔했던 게. 6차 때 4, 5만 명 정도 왔고, 그때 이제 7차 때 터진 거죠. 그리고 7차, 8차는, 그러니까 8차는 십자가, 그 황금 십자가는 8차 집회예요. 8차 집회. 예. 그 사실 시작은 8월 30일 날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구차 최후 통첩도 대단했죠. 강병인 선생님 붓글씨 하면서 그때 우리가 검찰한테 아 니네 정신 못 차려? 그래 그러면 검찰 니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국회로 가서 니들은 법적으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래 니들 앞으로 꼼짝 못하는 공수처 법안을 우리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여의도로에서 10차부터 했던 거예요. 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쵸? 수백만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검찰이. 그때, 생각해봐요. 안 그래요? 수백만 명이 왔는데, 검찰은 그 무엇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아, 저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거는 민주적 통제 장치인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의도로 넘어와서 여러분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도 더 검찰은 미쳐서 날뛰었어요. 그쵸? 더 심해졌었어.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아, 이 새끼들 안 되겠구나.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 개혁을 우리가 국회를 압박해서 저것들은 제도적인 장치를 해놔야만 정신 차리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10차부터는 과감하게 여의도로 와서 여의도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사실 민주당은 솔직히요, 선거제도 개혁을 가장 우선시했죠.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가출하고 돌아왔을 때,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기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잡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생각해봐요. 민주당이 사개특위냐 정개특위냐 할때 어떻게 했어? 정개특위를 잡았어. 사개특위를 포기하고.
공수처는 뒤였다고. 근데 촛불을 들면서 뒷전으로 밀렸던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촛불 집회 얘기하는데 자꾸 심상정 얘기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니들 나가서 다방 잡고 나가서 얘기하고 와. 니들끼리 할 얘기 있으면 나가서 얘기하고 와.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어디 다방 가서 얘기하고 와. 너는 씨부려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심상정 나빠요. 심상정 나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분명히 이제 날짜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19, 20일 안에는 공수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국회의 목이고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이번에 공수처를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 촛불은 민주당이 원망받아요. 그쵸? 민주당이 진짜 원망받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냐? 진짜 내가 봐도 국민들이 민주당 원망할 거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너무 잘 알아요. 민주당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공수처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다 우리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어떤 의원님을 만나봤더니 아, 이번에 공수처 통과 못 시키면 문재인 정부뿐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금 밀어붙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차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부터 오늘 12월 14일까지 어떻게 보면 이 여의도 서초대처 서초동 촛불집회에서부터 여의도 촛불집회까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좀 운이 있는 사람 같아요. 집회하는 날 날씨가 너무 좋죠. 그쵸? 우리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우리를 돕는지 집회하는 날만 되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하늘도 우리를 돕는지 집회하는 날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쵸? 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4개월 동안 서초동 촛불 집회가 크게 터지고 나서는 세상이 나를 주목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숨고 싶었고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데 서초동 촛불 집회가 딱 터지자마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전화기에 문자만 한 200개가 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전부 인터뷰를 하려고 저한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제가 방송을 안 하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 TV 조선까지 붙어대고 붙기 시작하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TV 조선이 개국본 공격하려다가 포기한 거. 그때 개국본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공격이 막 들어오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어. TV조선뿐만 아니라 무슨 경제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방송을 안 하고 나름 멘탈을 잡았어요. 멘탈을. 이거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나. 그렇게 멘탈을 잡고 한 10월 중순 정도 되니까 이제 좀 10월 말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추스러지더라고요. 무서웠었어 처음에.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방송에서 개국본을 까기 시작하고 또이 작전 세력들이 또 개국본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개국본 엄청나게 이 작전 세력들이 공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러면 나대면 안 된다. 제 철칙. 세상이 주목할 때는 잠시
쉬었다 가자.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했죠.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서 이제 정비를 하기 시작했죠. 나름 정비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또막 지원해주겠다는 전화도 오고, 여기저기서 막 그런 올때 모든 걸 차단했어요. 모든 걸 차단하고, 그래, 우리가 뭐 언제 이렇게 주목받는 어떤 이런 집회가 될줄 알았나? 그쵸? 이 집회가 무슨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거를 뭐 예상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상 외에 일이 벌어지니까 당황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당황했고, 국민들도 당황을 했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수습을 해 나갔죠. 그게 뭐냐면, 이 집회의 목적을 잃지 말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여기저기서 공격하는 세력들과 여기저기서 공격하는 언론들이 있을 때, 개국분에 대한 음해와 공격을 했을 때, 그때 자칫하면, 흔들릴 뻔했으면 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의에 어긋나는 우리가 집회를 할수 있었다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전략적으로 가기 시작했죠. 전략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윤석열 하나를 족친다 그래서, 윤석열, 여러분들 알다 저랑 마음 똑같죠. 윤석열 저런 인간 배신감. 그렇죠? 윤석열 진짜, 네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나쁜 새끼야. 이러고 싶고, 당장 끌어내고 싶어도, 윤석열 하나 끌어낸다 그랬고, 검찰이라는 저 무소불위의 권력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윤석열이를 우리가 잡아 죽이고 싶어도,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검찰개혁을 외쳤죠. 우리가 물론 윤석열 파면하고 싶었죠. 윤석열 파면 외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윤석열을 신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도.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가 부글부글 갈릴 텐데, 이가 갈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때 윤석열 총장 앞에서 윤석열을 신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라는 조직을 개혁해야 되지, 이 포인트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게 가장 조심스러웠었어요. 여기저기서 왜 윤석열 사퇴 외치지 않냐 막 이럴 때, 그때 우리가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윤석열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전략적인 선택이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그 당시에 윤석열 하나 끌어내린다고 검찰이 바뀔 조직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을 처단하자라고 했겠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욕을 많이 먹은 게왜 윤석열 파면, 윤석열 처단 이거 외치지 않냐. 누군 외치지 않고 싶겠어? 윤석열 하나 끌어낸다고 검찰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윤석열이 만약에 내일 만약에 그만둔다 그래갖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검찰이라는 조직은 공수처라는 민주적 법적으로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느끼죠? 어떤 놈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정권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저런 권력의 힘을 빼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 동일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과 검찰이 권력을 나눠갖게 하고, 민주적 검찰도 이제 잘못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개혁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다. 어차피 윤석열은 이래나 저래나 2년이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기가 훨씬 많이 남는다고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가 내년 2월에 인사에 불만을 품으면 지가 스스로 옷 벗게 해야지. 스스로 옷 벗던가, 문재인 대통령이 억지로 윤석열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게 이로운 게 하나도 없겠죠. 그쵸?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 집회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윤석열 욕하고 그런 거 전혀 제재를 하지 않잖아요. 왜? 똑같은 마음이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래 이래 해서 쫓겨나면요,
윤석열은 그냥 검찰의 영웅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런 배신자가 영웅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보낼 수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내보내야죠. 지가 검찰총장일 때 검찰 개혁을 막지 못한 검찰의 가장 치욕스러운 검찰총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저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피투성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밀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윤석열은 그 어떤 검찰총장보다 가장 불명예적인 검찰총장이 될 거예요. 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때 검찰 개혁 하나 막아내지 못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결국은 검찰이 경찰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당하고 민주적 통제장치인 공수처를 설치게 하는 아주 불명예적인 검찰총장으로 검찰 안에서는 남을 거라고요. 그렇잖아. 검찰 안에서는 윤석열,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자기 사단을 이끌고 여기저기서 계질아를 떨고 있지만 검찰 안에서 보면 겉으로는 지랄지랄했지만 결국은 공수처법안 하나 막지 못하고 윤석열은 불명예적으로 검찰의 기업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서 윤석열이를 우리가 마치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다가 쫓겨난 검찰총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굉장히 영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검찰의 영웅이 돼요. 왜 윤석열이를 우리가 검찰의 영웅을 만들어야 됩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권력과 대항하는 척했지만 개뿔 아무것도 얻어낸 것도 없고, 무리한 조국 수사해갖고 법원에서 개망신당하고 특수부 해체되고 공수처 설치돼갖고 이빨 빠진 호랑이 되는 검찰을 만들면서 윤석열이 모든 검찰 안에서의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 불명예적으로 퇴진시키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은 윤석열 사퇴를 외치고 윤석열을 하자는데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여태까지 이끌어오면서. 이끌어왔다는 거는 제가 좀 건방지고 제가 이 집회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이 싸움은 검찰과 국민의 싸움이지 검찰과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주적인 깨어있는 시민들과 무소불위의 권력과 국민과 검찰의 싸움이 돼야 되지, 검찰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 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검찰은 국민이 상대해야 돼요. 그 구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계속 저도 열받아갖고 윤석열 사퇴하라 우리가 만약에 같이 그랬다 우리가 윤석열 사퇴하라 그래갖고 저 사퇴할 놈도 아니었고 정말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었으면 수백만의 촛불을 보면서 검찰은 조국을 그렇게 수사할 수가 없었어요. 검찰은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든 검찰 개혁이라는 소리를 외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덤빈 거예요. 아, 검찰이 미쳤구나. 그쵸? 검찰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죠. 저 미친 검찰을 그럼 어떻게 대합하나? 국민이 나서야 되는 거야. 국민이 나서서 민주적 통제장치인 공수처를 외쳐야 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로 가서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구도가 되게 힘들어서 검찰과 국민의 싸움을 만들려고 저는 노력을 했고, 다른 세력들은 검찰과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구도로, 조중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급도 맞지 않는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싸움 구도로 만들라고 조중동이 계속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검찰은 국민이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여태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과 총장이 싸운다? 급도 맞지 않잖아. 아무리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덤빈다라고 대통령이 야, 너옷 벗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조중동이 계속 윤석열과 청와대가 붙는다 이렇게 보여. 그렇게 보일지언정 우리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나서서 한다라는 이 구도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지.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 뭐니뭐니해도 참여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하신 분들, 그분들은 집회도 못 봐요. 집회 소리만 듣다가 끝나고 청소 다 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뭐니뭐니해도 우리 집회가 잡음이 없었던 것은 제가 하나 원칙이 있었어요. 집회가 커지고 난 다음에 여러 조직들이 뭐 후원을 해주겠다, 돈은 있느냐, 어떠한 돈, 뭐, 같이 연합해서 하자, 그럴 때, 제가 이런 민중 집회를 많이 봤잖아요. 기획자가 많으면요, 이가 집회가 결국은 좌초돼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면 좌초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딱 하나의 명제를 놓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귀를 닫고 딱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이 시대적 정의 하나 갖고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잡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기획을 제가 하고 모든 거를 우리 스텝이 움직인 거예요. 외부 세력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잡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세력, 어떤 그 단체, 어떤 단체, 개국본 하면 다 단체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의견이 달라요. 그럼 어때요? 중간에 잡음이 나요. 우리 여러분들 15차까지 집회하면서 정말 물흐르듯이, 그쵸? 물 흐르듯이 정말 잡음 없이 너무너무 잘 해왔죠. 진짜 우리 계실장님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너무너무 진짜 배가 산으로 가요. 뭐 하나 결정하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하나 결정하는데 저 단체의 허락을 받아요.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만약에 후원을 받았으면 돈준 단체에서 자기네 지분권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우리 집회를 후원을 해줬다. 시민단체에서. 후원을 같이 모금을 해줬다. 그럼 자기네들도 지분을 행사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 후원을 받지 않는다. 마이크 하나만 갖고 하더라도 개국본 월 회비 1,000원으로 운영하겠다. 그걸 선언했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끼워 넣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뭐 아예 제 옆에서 처음에 딱 차단을 해버리니까 뭐 처음 그 이후에는 뭐 같이 하자는 소리도 안 나왔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더욱더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 그 선배, 우리 선배 기자분들, 그리고 선배 유튜브 분들, 늘 목이 터져라 외치던 우리 조선의열단 김태현 단장님, 늘 집회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목이 성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힘이 되신 제 대주신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 그 다음에 새날의 푸른나무님, 그 다음에 원외 전 의원이지만 늘 시민들과 함께 해준 최민희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우리 손혜원 의원님, 우리 집회를 한결 품격을 높여주시느라고 본인이 할수 있는 디자인 같은 것들을 코치해 주시고, 저희가 문의하면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늘 언론과 제가 잠수 타는 동안 그 힘든 언론을 상대해 주신 우리 신비님, 정말로 정말 이 언론을,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우리 김어준 총수, 참 멀리서 우리 늘 다스베이다에서 우리 서초동 때 시작할 때부터 서초동 촛불 집회, 그리고 여의도 촛불 집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백금열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린 분들이 많죠. 우리 유시민 장관님이나 우리 김어준 총수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보면 문재인 정부 진짜 큰 위기였죠. 그렇죠. 아침에 김어준 총수가 100만 기사들과 싸워서 조국 장관 문제를 팩트 체크해주고, 저녁에는 검찰의 형태를 유시민 장관이 싸워주시고, 우리 같은 마이너들은 거리에서 싸워주고,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리에서 싸우고,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지. 뭐 아침에 김어준 총수가 저렇게 팩트 체크하고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싸워주시고, 유시민 장관이 저녁 때 싸워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그쵸? 목이 터져라 외치고, 참 어떻게 보면 몇명안 되는 분들이 저 거대 언론과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래도 조중동을 이겨내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싸워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김남국 변호사도 고생 많이 했고, 우리 고향 뉴스도 그렇고, 우리 이종걸 의원님도 오셔갖고 참,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늘 김민웅 교수님도, 그렇죠? 김민웅 교수님들 늘 오셔갖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참 와서 우리 참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죠. 전우용 선생님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시고, 이회수 선생님도 좋은 말씀 해주고 가시고, 뭐니뭐니 해도 최백은 교수님, 그쵸? 최백은 교수님도 참 목이 다 쉬면서까지, 그리고 우리 시국선언했던 우리 교수님들, 시국선언했던 교수님들, 그 다음에 우리 서울대학교의 우희종 교수님, 정말, 그리고 정말 어렵게 발걸음 해주신 이은미 씨를 비롯해서 이승환, 이은미, 이오스, 이한철 밴드, 그다음 플라워, 한영애, 강산에, 마야, 와, 오늘 출연했던 서울 패밀리까지 대단한, 15차까지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 우리 이상호 기자님, 너무,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우리 딴지 게시판 회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새날, 그 다음에 문펜, 뭐니뭐니해도 우리의 본진인 개국본 회원들 제일 고생했고, 우리 안진걸 교수님도 고생을 했고, 그리고 대진연 대학생 진보 연합 분들도 너무 고생들 했고, 그리고 우리 민주 유튜브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도 많았고, 우리 송이태 씨도, 그래요. 송이태 씨도 초반에, 우리 노종렬 선배님, 노종렬 선배님도 가장 고생할 때 사회 봐주시고, 진짜 송이태 얘기했잖아. 그리고 우리 시민들 막 자발적으로 오뎅 끓여주시는 노무현재단에서 나와갖고 오뎅 봉사하고, 청내당 커피 봉사하고, 아니, 또 커피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런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 그쵸? 난 진짜 그런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 아, 그만 얘기해! 어떻게 다 얘기해! 이 정도만 하면, 뭐, 안 나오면, 뭐, 서운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우리 박광식 선생님도, 너무 멋있었고. 아,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뭐, 다 얘기하라 그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우리 신정우 감독, 모든 음악 감독, 이 섭외 신정우 대단했죠. 사돈의 팔촌까지 다 얘기하래 진짜. 아 그만해 귀찮아. 아안 나왔으면 그냥 서운하고 말어. 레알 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영상 만들어 주시느라고.
그만해. 어쨌든 너무너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강성범 씨도 고생했고. 그래도 정신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같은 거, 참,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 손혜원 의원님, 의리 짱이지. 손혜원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김어준 총수, 최민희 의원님, 이세 분이 가장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우리 초반에 정봉주 의원님도 많이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그만.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짱이야. 그 지방에서 맨날 버스 대절해 갖고 자기 돈 들어가면서 4시간을 버스 타고 와갖고, 그것도 집회 4시간 하고 또, 야,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최고예요, 최고. 진짜 최고야. 지방 분들 최고.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참또 응원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